국립중앙박물관 가는 길이 더욱 편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촌역을 잇는 지하보도, 박물관 나들길이 오늘 오후 4시 개통됐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강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문학의 인사,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개념은 원래 무빙 뮤지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통, 문화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완공된 이번 나들길은 총 연장 255m 규모로 무빙워크가 설치된 직선 구간과 전시 공연 행사를 여는 다목적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박물관 100년사, 용산 새 박물관의 활동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도 열렸습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박물관 나들길은 문화유산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길, 아름다운 감동을 마음에 담아 돌아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